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전의 서윤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아빠들의 물건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하러 왔는데요. 이 캔시머라는 제품인데 커피나 음료 용기를 캔으로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바쁘시지만 손수 제품 시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 6회 캔시머는 뭐 하는 제품이었는데 좀 자세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음료 같은 경우 요새 배달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배달할 때 사실 쏟아지거나 그런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그거를 샘 없이 이런 식으로 캔에다가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기계가 이제 캔시머가 되겠고요. 저희 유캔 캔시머는 그 중에서도 캔이 회전하지 않고 바로 밀봉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캔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맥주 캔처럼 이렇게 탄산이 있는 제품도 장기간 이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어떤 거든지 음료 외에도 뭐 다양한 제품들을 캔에다 담아서 밀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커피 한잔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새 한창 인기 있는 흑당 버블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렇게 요새 인기 있는 흑당 버블티를 만들어 봤어요. 공 캔에다가 이렇게 음료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만드신 캔 위에 뚜껑을 얹으시고 받침 위에 올려주세요.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밀봉이 됐고요. 전혀 새지 않습니다.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캔이 회전을 하지 않아요. 요 장점이 굉장히 크죠. 되게 신기한데 이 제품에 지금 호응은 어때요? 점주들이 많이 주문을 하시나요? 네, 지금 커피 사장님들, 커피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뭐 맥주, 치킨 판매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밀집된 상권,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선 사실 대량으로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예전에는 담아가기 불편했지만 봉다리 하나에 한 명이 여러 개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죠. 지금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은 뭐 커피 20잔도 저 혼자 들고 갈수 있을 정도인데. 한손 20잔 보시면 됩니다. 양손 40잔은 가능하시겠네요. 예, 제일 중요하죠. 이게 캔시모가 이게 가격대가 대충 어떻게 되고 이게 타사 대비 이게 많이 저렴한 건가요, 이게? 네, 저희 유캔 캔시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동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타사 대비 20% 내지 30%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인증도 받을 KC 인증이 있고요. 또한 가지가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뭐 AS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저희 1년 무상 보증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유캔 캔시머는 앞으로도 쭉 기술 개발과 더 다양한 용기 제품들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게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들은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용기가 제한적인가요? 네, 저희 유캔 캔시머에서는 고객님들이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음료용으로 작은 250ml부터 해가지고 이런 330ml 용기, 이런 500ml 용기, 500ml는 이런 사각의 제품도 있고요. 이런 크리스탈 모양의 500ml도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음료용으로 이런 650ml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큰 거, 컵밥용이나 이런 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는 700cc 종이 용기고요. 얘는 1200cc 종이 용기입니다. 그런 것도 용기로 쓸 수가 있는가 보죠.
아,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200cc 종이 용기입니다. 종이 재질이고요. 여기에 이런 알루미늄 뚜껑으로 밀봉을 할 거예요. 여기에는 볶음밥이나 죽, 기타 등등 샐러드도 괜찮고요. 많은 용기를 담을 수 있죠. 자, 올려놓고요.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자, 끝났습니다. 아, 이 제품은 아까 그 커피 만들던 제품이랑 뭐 다른 제품인 건가요? 네, 지금 저희 유캔캔시머는 두 가지 모델의 기계가 있고요. 폭이 더 큰 와이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큰 사이즈의 뚜껑을 시밍을 하기 위한 기계고요. 얘는 일반적인 음료 제품들은 다 이 기계에서 가능합니다. 이 제품 저희 사무실에 손님들 오시면 하나씩 드리면 왠지 기억에 오래 남겨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매우 탐나는 아빠들의 물건이네요. 이렇게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홍보 한 30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또 이런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유캔캔시머는 1983년 3부 상회를 시작으로 쭉 일회용품 도소매를 해왔고요. 95년도에 모두 상사, 2002년도에 주식회사 모두 ING, 2020년 주식회사 모두모로 이제 거듭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 유캔캔시머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일회용품을 쭉 해오던 회사이니만큼 뭐 더욱더 다양한 용기,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빨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에 도움 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아빠들도 주변에 아는 커피집 있으면 이런 거 소개 한번 하고 공짜 커피 한 번씩 겟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유캔캔시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